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웅덩이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19편 쓴 시편 기자는 무명입니다. 자기의 조상들의 고난받았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하지요. 고난의 웅덩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난의 웅덩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인간이 불신앙은 그렇게 쉽게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늬는 있지만 마음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요즘엔 늘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말이 신앙생활이지 교회 몇번 왔다 갔다 한 거고 어머니하고 구역 예배 몇번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세웠다고. 세우는 것이 여러분 에이게로라고 그러는데 다윗을 세울 때 에이게로라고 그러는데 눈을 뜨게 해주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니까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안 뜨니까 애굽으로 가서 400년 고생해도 눈이 안 떠져요. 그저 돼지고기가 좋고 남 흉구는 것이 좋고 불신앙이 좋고 쾌락이 좋고 고집부리는 것이 좋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누구를 봤지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분 때문에 누가 와요? 모세가 옵니다. 엘리야가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여야만 축복이 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아내는 하와라고 그래요. 하와. 하와는 생명의 씨앗이에요. 남편은 아담이에요. 붉은 흙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저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울기 시작을 합니다. 서재에서 말씀 연구하다 많이 읽니다. 나 이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나 이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어저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눈이 떠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운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운 교회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부터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이 떠지니까 보여야 뭐예요? 정말로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뜻이 보여요. 치사한 행동 안 합니다. 여러분, 치사한 행동이 죄예요. 응? 부부 사이는 치사한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치사한 행동을 해요. 그죠? 그거 한번 사랑한다고 해서 정말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덩이로 400년 동안 애굽에 보냈어도 눈이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그래서 한 지도자를 준비합니다. 모세를 준비합니다. 그죠? 여러분, 내 눈이 안 떠지면 지도자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으로 400년 보냅니다. 광야에서 또 40년 또 보냅니다. 왜요? 눈이 안 떠졌어요, 그때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 신천지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 교회처럼 명쾌하게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비유법으로 엉터리로 풀지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저께 기독교 방송 후에 CBS에서 보니까 지금 딸이 집 나간 지 신천지에 빠진 지 10년이 됐대요. 유명한 대학 갔는데 졸업한 줄 알았더니 휴학을 하고 거기 다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바쁜 것을 채우면 저렇게 부모를 대적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깨닫지 눈이 뜨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순종했습니다. 블레셋 때에 또 빠졌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웅덩이입니다. 이 시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웅덩이 탈출. 고난이란 말은 구약에는 가난하다, 영혼을 괴롭히다, 아나라고 아나. 하나님 웅덩이 어떤 웅덩이 집어넣어요? 가난의 웅덩이, 영혼을 괴롭히는 웅덩이. 신약에는 카코스, 악하다. 고난 악하다. 여러분, 악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순수해지만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순수해지면. 그래서 고난받다 보면 순수해져, 안 순수해져요? 그전에는 막 그랬는데 이제 힘 다 빼면 어떻게 되죠? 순수해져.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순수하다고 그러죠.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순수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웅덩이란 말 합니다. 웅덩이란 말 본문 8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교만하면 자기 웅덩이를 자기가 파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교만한가 교만이냐 하지 않은가. 교만하면 내 말이 웅덩이에요. 내 행동이 웅덩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불순종이 웅덩이라고 그래요. 죄가 웅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죄가 없어도 웅덩이 열두 형제들이 빠뜨렸습니다. 예레미야에도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에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웅덩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웅덩이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원전에는 쉬아란 말은 슈아흐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략 신앙생활 3대쯤 오면 평안은 영이 옵니다. 여러분 대해서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웅덩이라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손주에게 뭐가 생겨져요? 웅덩이가 지금 생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심각합니다. 나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손주까지. 신앙생활 잘못하면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웅덩이라는 그란 할머니 여기는 어디서 이래서 낙심하다. 여러분,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낙심을 잘합니다. 크,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지금 바로 여기서 결단하면 예수님이 다 도와주는데 맨날 조상 타령한다는 거예요. 맨날 못 배운 거 타령하고 맨날 환경 타령하고. 여러분, 시간에 그것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당대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요? 떠나라고 할 때 떠나요. 여러분, 명령을 받았을 때, 계시를 받았을 때, 사명을 받았을 때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산했습니까? 계산해요. 아, 땅
땅 이 정도는 나갈 텐데 땅을 팔고 우상을 다 팔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낙심한다는 건 뭐냐? 기쁨이 없어지고 기대감이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분은 내가 놀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와서 결과물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죄. 그죠? 눈물 뿌려 기도 원장하고 분명히 눈물 뿌리면 뭘 가지고 기쁨으로 간다고 그랬죠? 눈물 뿌려 기도한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은 고통을 이겨나가는 비결입니다. 낙심하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예레미야 애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웅덩이에 들어간 사람은 뭔가 낙심하면 나는 웅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웅덩이에는 내가 혼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늘나라 것을 따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낙심하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민수기 32장 7절에 보면 누라고 합니다. 누. 누란 말은 방해하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허락하지 않다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왜 낙심이었어요? 오다를 거절했어요.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분명코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는 혼자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애굽의 웅덩이 누구 때문에 나왔죠? 모세 때문에. 모세가 죽을 기회를 여러 번 겪으면서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망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손해를 무서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것이 두려운가? 그러면 낙심이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3개월 만에 그죠?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날강에 던질 때 바구니를 만들면서 얼마나 울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한 번만 안 주고 그래도 우리 애기 보고 싶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어부도 엄마야. 일단 보고 싶다는 증거가 뭐죠? 젖이 땡땡하게 불어요. 그리고 생명을 바꾸질 않아요. 자식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양육하는 영적인 생명 여러분하고 바꾸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바꾸질 않아요. 그렇게 그 3개월 동안 엮으면서 그 모세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자기는 버릴 수가 없으니까 미리 안 보고 갖다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버리면서 울면 들키니까. 그죠? 여러분 믿음은 긴밀한 민첩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 믿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종의 말을 거절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이 와요. 확신이 와요. 언제? 결과물이 나타날 때. 분명히 보상은 심은 대로 거둬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거절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 방해하고 허락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낙심이 옵니다. 그 다음에 굴복하다 시편 44장 26절 여러분 마귀에게 굴복하면 웅덩이가 생겨집니다. 그 다음에 함정 잠언서 21장 14절 웅덩이는 뭐예요? 함정이에요. 함정. 그러니까 함정에 잘 걸리는 사람은 웅덩이에 들어가요. 에? 설교 때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 때도. 아니. 상담할 때도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나만의 세계로 탁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웅덩이. 웅덩이로 들어간 거예요. 에? 함정은 뭐냐? 샤트. 계시점을 다 불어주는 거예요. 샤트. 이 샤트란 말은 헛되다. 사악하다. 더럽다. 이런 말을 해야 됐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고 내가 사나운 성품이 있고 내가 더러운 성품이 있으면 어디에 잘 들어가요? 함정에 잘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헛되다 뭘로 배웠죠? 로마서에서 에이케, 에이케 자리를 양보하다. 축복의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마귀에게 축복의 자리를 양보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응? 믿음이 쏙 자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거저로 받지만 생활 믿음은 돈 주고 받는 거예요. 몸 주고 받는 거예요. 헌신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금하면 할수록 믿음을 많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 삭개오가 죄가 많은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죠? 왜요? 제가 죄를 지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리고의 문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그 누굽니까? 세리장은 키가 작아요. 그죠?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죠? 나무에.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 여러분 보상받는 믿음은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보고 어? 여러분께서 예배 시간에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어?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죄를 졌으면 남의 거를 빌려다가 떼먹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은 건 그럴 거예요. 그냥 갚은 거 그대로 갚을게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4배로 갚는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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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헛되게 신앙생활하면 여태까지 기도한 거 뭔가 다 자리를 양보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선하게 기도하고 선하게 봉사하고 순종을 잘하고 아멘을 잘하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성경의 근거에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응? 여러분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응? 여러분 우리 정도 신앙생활 날마다 울고 살아야 돼요. 인상 쓰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어떠다가 나를 이렇게 목사로 만들었나. 여러분 이 세상에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 안에 다 끝나요.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 한 거에 따라서 영원이라는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거기는 성형수술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염색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화장품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성형을 합니다. 화장성형. 응? 저녁부터 몸과 마음을 왜요? 그분을 아르니까 그분을 만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파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체험했더니 응답받았다 우리 사모님. 그거를 나도 매라고 기도했는데 그랬다. 이렇게 여러분 충만해지면 영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녀 방에 가가지고 안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신앙을 흉내내시길 바랍니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찌나 했더니 벌써 몇 년 지났다고요? 28년이 지났어요. 자 그래서 함정. 자, 그래서 여러분 자리를 양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리는 언제 양보하느냐? 전철에서는. 전철에서도 양보하시고 아멘. 축복이 되는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뭔 자의 것이라고요? 침묵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도 형상이 계시기 때문에 속성, 형상이라는 말은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오면 뭐라고 해요? 주님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만국 공통어가 눈물이에요. 아멘.
은물을 우리 주님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래서 웅덩이란 말은 갈라진 틈으로 번역됩니다. 갈라진 틈으로 마귀와 사탄과 불경기와 가난과 부도와 이런 것이 팍팍팍팍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와 생각과 불신앙과 조롱과 우울증과 이런 것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시련, 고난, 멸망, 무덤, 부패, 위난 이런 것으로 웅덩이가 번역이 됩니다. 탈출합니다. 탈출. 라틴어 원전에 보면 푸기투스. 푸기투스는 푸기오라는 어근에서 내가 됐습니다. 어머니 어근이 비밀을 알아내다. 내가 이 불신앙에서 탈출하는 건 뭐예요? 비밀을 알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을 알아내는 거예요. 비밀은 누구한테만 가르쳐줘요? 아주 친한 애인. 여러분, 주의 종과의 거리감이 있어서 여러분 고백하지 않고 가다 왔어요 이러면 비밀 사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탈출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하고 비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응? 비밀을 알아내다. 비밀의 누설. 누군가의 끈을 짚고 그 비밀을 알아야 시크릿. 여러분 비밀은 마귀에게 비밀이 새어나가는 순간 나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탈출을 말하고요. 비밀을 알아내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웅덩이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안 알아냈어요? 알아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우리하고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우리가 영이 둔탁해서 그 환경을 주님의 음성으로 못 들어서 설교 말씀이 아파서 그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제 진도나 갑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비밀을 잘 알아내시기를 바랍니다. 81절에 보니까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면 고난의 웅덩이에서 탈출이 되어집니다. 81절에 영혼이란 말은 네펫이라고 합니다. 네펫이란 말은 마음의 소원이 영혼이에요. 마음의 소원. 여러분 마음의 소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개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혼이지. 욕심이지, 욕심. 그죠? 그래서 영혼이란 말은, 네페시는 나팟이라는 어머니 어근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아멘. 네? 평안하다. 쉬다. 이런 어근이 유래가 됐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평안할 때, 주님이 보여집니다. 불안할 때 마귀가 나타납니다. 마귀는 뭐죠? 핑계. 주님은 누구죠? 도전. 여러분 지도자가 반석을 치면 어떻게 되죠? 친다는 말이 뭡니까? 설교 때 약점을 공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진보 신학자들은 바위를 치긴 쳤는데 땅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땅에서 나왔다. 지하수가 나왔다. 그거 아닙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 강탈을 당하면 거기서 물이 터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이 터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터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터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시험 들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시험 들으라고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지가 든대. 에? 성경에 시험 들으라고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 들기 전에 깨어서 기도라고 그러지. 아, 네. 그죠?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해. 영혼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의 소원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 해결하고 그게 소원되지 말고 그건 욕심이잖아요. 에? 지졌으면 해결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페일로 마타. 제란 말 오페일로 마타. 빚지다. 자 구원. 구원은 테시와라고 합니다. 테시와라는 말은 샤바. 샤바라고. 샤바 어머니 어머니 해야 되는데 구원이란 말은 해결을 말하는 거예요. 광대하다.
넓다, 부유하다.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 자, 이제 내가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소원이 누구만 의지해요? 예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넓은 방법을 주셨어요. 방법이 많아요. 부유해졌어요.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왜냐하면 피쳐가니까. 교회하고 부딪혀봐야 소용없고, 죄종하고 부딪혀봐야 소용없고, 할렐루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밀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탈출이라는 거예요.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뭘로 번역되느냐? 이기다. 예전에 날마다 졌어요. 설교로 듣고 지고, 예배도 지고, 상담도 받아도 지고, 지적받아도 지고, 오다받아도 졌어요. 왜요? 영혼이 아니고 혼으로 신앙생활에서. 욕심으로만.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느니라. 욕기서에 나왔잖아요. 3장 21절에. 자, 그런 것처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뭐라고 했죠? 더 강해지다 해서 됐다고 했죠. 더 강해지다. 여러분, 마귀보다 더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겁나면 막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구원은 평화. 이긴 사람은 어떻게 되죠? 평안해요. 걱정이 없어요. 평안해져요. 아멘. 여러분, 영에서 다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서 다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언제 이겨나가느냐? 믿음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무시해요, 안 해요? 무시하죠. 카드 갚는 거 그럼 하나 걱정 안 해도 돼요. 응? 그런데 그것은 훈련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복지.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나라에서 복지를 어떻게 하냐 지금 난리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지를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복지가 뭐냐? 나이에 따라서 대우해주는 게 복지예요. 20대는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하고, 30대는 열심히 회사 다니고, 40대는 집 다 장만하고 뭐하고, 50대, 60대는 이제 어떻게 되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여행도 다니고, 조금도 타고, 또 나라에다 드는 거 뭐죠? 연금도 받고, 할렐루야. 이게 복지예요. 복지가 뭐라고 했죠? 웰빙. 잘 사는 거. 할렐루야. 에? 복지가 웰빙이에요, 웰빙. 응? 그 다음에 도움받다. 잘 도움받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도시가스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도시가스가 망하지 않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실 분이 아니시고, 망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언약만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영원히 주의 구원을 사모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다라는 말은 나사. 나사라는 말은 마음을 쏟다 해줘야 됐어요. 마음을 쏟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쏟지 말고 예수님한테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고난 웅덩이 탈출 두 번째는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자, 8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함이니이다. 눈은 주의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데, 눈이 무엇이냐? 아인이라고 그러죠. 아인. 그래서 원천, 근원. 벌써 눈에서 다 결정이 되어져요. 눈에서 개심치료는 끝난 거예요. 어? 특별히 예배 시간에 개심치료가 끝난 거예요. 어? 눈이 총처럼 빛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르게리온, 돈. 아르게리온. 응? 벌써 돈 버는 사람은 달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애인 앞에서 졸면 돼요, 안 돼요? 밤새웠다면 이해를 해. 온라인 하고 기도해서 밤새웠다면. 자, 눈 계시죠? 근원, 원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친절하게 평생을 안내받는 거예요. 아멘. 어?
뭐냐? 눈은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판단, 의견. 눈에서 판단을 하고 눈에서 의견이 다 나와요. 그래서 눈이 현찮으면 눈을 뜨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로 판단하고 어둠의 권세로 의견을 낸다는 거예요. 아멘. 네? 얼굴 표정.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아멘. 그러니 수심이 가득한 것이 다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지죠. 아멘. 이 시간 다 없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삭은 여기서 웅덩이 파면 물이 잘 나오고, 그러면 브레스한테 뺏겨. 그러면 다른 데 가도 또 파. 또 그러면 뺏겨.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응? 네. 겁이, 또 할아버지가 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약한 곳에서 할아버지가 났으니. 참, 아브라함을 연구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137세에 또다시 장가가 가지고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어. 네? 그도라라는 젊은 부인을 얻어가지고. 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신선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부인이 죽은 제 부인이 죽자마자 또 다시 장가를 가네. 참. 자, 이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고 의견하고 얼굴 표정이 밝고 그 다음에 겸손하다. 겸손해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눈이 뭘로 번역되느냐면 샘으로 번역돼요. 눈을 보면 겸손한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네? 눈이 샘입니다. 잠언서 5장 18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샘에서 이렇게 수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요. 어? 남편은 여러분 아내로부터 목마릅니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어디라고요? 눈이라고요. 눈. 아멘. 어?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을 보면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눈이 아름다우면 얼굴이 빛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이 흐리멍텅한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이 뭐냐? 본문 원전에 임나라고 합니다. 임나. 이 임나라는 말은 아마르라는 할머니 어군이 소개됐습니다. 허락하다. 눈이 빛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허락해줘요. 어? 눈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성으로 똑바로 달고 다니시는 분에게 허락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랑하다. 자랑해요, 이제. 아멘. 자랑이 뭐죠? 간증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환경에서 이런 환경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지하실에 살던지 남편이 돈을 벌지 않던지 내가 울면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눈이 빛나지 않는 사람 날마다 바가지를 굽죠. 응?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에게 눈만 열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보죠. 야, 내가 죄에서 훔쳤구나, 이때까지. 내가 이제 죄에서 살고, 내 방법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깨닫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대성 통곡을 하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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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씨앗인 하와가 해결을 얻으라니까 생명이 안 가는 거예요, 남편한테. 에? 여러분, 남편한테 바가지 긁는 사람이 생명의 씨앗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도 믿지 않던 바보 온달 부인 누구였죠? 평강공주는 얼마나 바보를 임파워링을 해줘가지고 장군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알래스카 산 그 대통령은 알파벳도 몰랐던 분이었다. 여러분 아내 만나서 수지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요즘 그랬어요. 요즘에 뜨는 국무총리님 부인은 뭘 했을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자랑하다, 당당하게 행동하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당당하게 행동을 해. 아멘. 쭈뼛쭈뼛 할 때 어둠의 권세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아멘. 예, 아니오를 분명코 하는 것이 당당함이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당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말씀입니다. 83절에 보니까 연기 속에 가죽 부대를 주의 윤례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8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를 같이 비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연기 속에 가죽 부대라고 그러면
응답이 없는 가운데에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가운데 불안함으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연기는 뭐를 말하냐면, 연기는 여기는 연기라고 했는데 원전에는 재예요. 재. 네? 소돔과 고모라를 불타가지고 연기 나갖고 재로 남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소돔과 고모라. 왜 소돔과 고모라가 재로 불탔죠? 그렇죠. 타락했기 때문에. 해결 때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장소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복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상징하는 건데. 원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전에 보면 가죽 부대가 연기에 걸리면 오그라들어서 단단해져서 쓸모없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고난과 염려로 인해 영육간에 상당히 지쳐 있었으며 죽게 되어 있음을 묘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연기 속이라는 말은 키토르라고 그럽니다. 키토르. 카타르라는 어근이 있어야 되는데 우상숭배하다. 연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향기는 매너가 있는 향기예요? 매너가 없는 향기예요? 매너가 없어요. 아멘 해줄 줄을 몰라요. 웃기는 얘기면 웃을 줄을 몰라요. 박수를 칠 줄을 몰라요. 눈치가 없으면 코치가 있어요. 코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겐 뭐가 있어요? 응답이 없는 가운데에 기다리는 고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단순해요? 안 단순해요? 단순해요. 그냥 난 이렇게 살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왜 고난을 주시느냐면 곰을 갖다가 뜨끈뜨끈 철판에 올려놓으면 춤추라고 안 쳐도 이렇게 뭐니까? 뜨거우니까. 근데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춤춘다. 춤춘다. 지금 곰은 입력이 돼 있어요. 그 철판만 깔아놓으면 뭐다? 뜨겁다. 그래서 우린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면서 순종해라. 어?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순종하면 깨끗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는 지금 예배드린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면 우상숭배. 그러니까 연기 속으로 지금 집어넣는 거야, 연기 속. 응답이 없는 곳으로. 내게 응답 준 거 다 재로 변해버렸어. 준다는 땅, 준다는 건물, 준다는 비전, 준다는 꿈. 여러분, 재로 변했으면 누구만이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죠. 예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 움직여요? 회개하고 순종할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고 순종할 때. 아멘. 야, 말씀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아멘. 회개하고 순종할 때. 네. 하나님이 고난 줄 때는 어떻게 겸손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아멘. 순종 잘하라고 그러죠. 야, 곰도 올라가면 이렇게 곰도 춤추는데 넌 곰만 또 못하다 이러면 어떤데? 그죠?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연기 속이 뭘로 본 우상숭배 향기에서 안개로 번역됩니다. 시편 148장 8절. 늘 확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안개와 같이 흐릿하게 보니까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죠?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가 되는 거. 믿는다는 건 뭐라고 했죠? 크리에이팅. 심장에 가장 가까운 왼쪽 손 약재 반지를 끼워주다. 그죠? 왜요? 반지를 빼면 심장이 꺼지는 거. 자, 가족부대 합니다. 가족부대. 가족부대란 말은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연기 속의 가족부대, 노드. 노드란 말은 어떤 어근에 쓰여야 되느냐? 나차흐라는 할머니 어근에 쓰여야 되세요. 고집부리다.
고집뿐이다. 예레미야 8장 5절. 여러분 교회에서 오다를 주고 하나님 말씀에 오다를 주고 상담에 오다를 주면 고집을 부르면 어떻게 되죠?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된다 이 말이죠. 쭈그러든다 이 말이죠. 네. 쭈그러진다. 딱딱해진다. 단단해진다.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 속의 가죽 부대를 주의 윤례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주의 윤례로 주의 윤례로 잊지 않는다. 윤례란 말은 호크, 하카크. 윤례는 조각하다, 입법자, 계속 부탁하다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적받는데 계속 지적받는 게 윤례예요. 응? 왜요? 그래서 윤례란 말은 연봉, 노, 아멘. 월급, 아멘. 소득, 이익, 필요한 것 이런 것으로 번역됐어요. 지금 10번은 나와요. 80 8절 할 때까지 지금 율례가. 아멘. 율례를 잊으래요? 안 잊으래요? 잊지 말라. 있다 이 말은 있다 이 말은 샤카흐라는 말인데 무시하다. 고전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시들다, 망각하다 이런 말을 얘기했는데 잊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시하지 않다, 시들지 않다, 망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어서 계속 고난을 받는 거라 이 말이죠.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입법자의 말씀을 무시하면 내가 예수님보다 힘이 센 거로 생각해서 예수님 안 도와준다는 거죠. 센 거로 생각하니까. 지도자와 상담을 해도 무시하면 센 거로 생각하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85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8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받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뭐를 파요? 웅덩이를 파요. 남의 웅덩이도 파고 자기 웅덩이도 판다는 거죠. 여기서 교만하다는 말은 제드. 제드란 말은 자드라는 어근에 쓰여야 되는데 고전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너무 주제 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서다. 지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 같아요. 너무 주제 넘게.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주제를 파악 못하니까. 그리고 유리하게 나서다. 요거를 희석해서 의역하면 핑계를 잘 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핑계는 없어지고 해계는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핑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운 환경이 자꾸 가니까 못돼요. 힘들어요. 목사님 한번 대신 해보세요. 여러분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감당하는 거 무슨 방법으로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감당할 수밖에 안 된다고 그 말씀을 출애굽기 고린도전 10장에 기록을 하는데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죠?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은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고 이게 감당이에요. 이 감당은 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교회와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손을 들어도 하나님 안 가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지중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밤이 맞도록 갈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주제 넘게, 너무 주제 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서지 말라 소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건방지다, 완고하다, 반항하다, 불순종.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이웃을 죽이다. 이런 어근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86절, 87절에 보면 핍박 올 때에 주의 법도를 버리지 말라고 나옵니다. 87절 한번 같이 읽고 우리 결론 말씀 증거하고 축도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핍박 올 때에 주의 법도를 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버리다 이 말은 아자부입니다. 아자부. 선전에 보면 아자부 이게 나오죠. 아자부. 아자부라는 말은 멀어지다. 버린 건 뭐예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사역과 멀어졌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고통이라는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죠? 고통은 돌아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뭘로 돌아왔어요? 종으로 돌아왔잖아요, 종으로.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게 예쁜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반지를 또 껴줘요. 예? 그래, 내 반지를 껴줬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돌아올 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나갔더니 세상에서 그냥 안 놔두네. 술집 여자들이 한두 명이 붙어야지. 아, 나를 그냥 안 놔두네. 이렇게 핑계 댔어도 충분히 핑계를 댈 수가 있지만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핑계 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아멘. 어? 아, 돈을, 돈 냄새를 어떻게 이렇게 맡던지 나를 그냥 안 놔둡디다. 이것도 핑계죠. 어? 그런데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아버지, 종으로도 써주시옵소서. 어? 그러자마자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 반지를 딱 빼서 어떻게 했죠? 약지에다가, 심장 가까운 약지에다 딱 끼워줍니다. 이 시간에 끼움 받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끼움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해결되는 것은 공감입니다. 아멘. 공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버리다는 말은 멀어지다, 떠나다, 포기하다. 어떤 분 뭐라 하면 포기한다고 그러죠.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아멘. 무시하다,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폭포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아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접하기만 하면 아멘. 그분은 우리가 잘 때에도 그분은 우리가 쉴 때에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꼭 믿으시고 아멘. 다 해결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